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이제 조각을 하는 전영일이고요. 전시 총감독도 하고 있고 작가도 하고 있고, 저는 작품을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했고, 이 작업의 핵심은 달빛 산책에 오는 주민들이 저와 일정하게 이렇게 접점을 갖는 거예요. 올해 주제는 코로나를 좀 벗어나서 그 서로 격려 위로가 아니라 이제 서로 환대해주고 기뻐하는 이런 걸 연출하려고 해가지고, 전반적으로 이번 전체 작업의 컨셉이라 그럴까? 좀 화려하고 환이 넘치는 작업을 하려고 했어요. 거기다가 이 작업은 불멍은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내가 참여하는 어떤 걸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, 그냥 앉아서 보는 것보다는 앉을 때 불이 켜지면 좋겠다. 아, 그래서 그냥 앉아야 되니까 중력 센서로 해야 되겠다. 그래서 10kg 이상만 되면 불이 켜지게 돼 있는데, 불도 네 군데를 다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해가지고 불이 들어오게 그렇게 했어요. 요거는 이제 한지로 만들었는데, 이 한지가 불을 잘 표현해요. 따뜻하고 그 색감은 이제 약간 어두운 색과 노란색, 밝은색이 섞여 있어야 되니까,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좀 리얼하게 수처럼 하려고 했는데, 그럼 또 좀 재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모양을 따라가지고 약간 회화성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스테인리스를 구부려 막 철로 해가지고 디테일을 조금 더 추가한 거죠. 거칠게. 여러분 이제 테레비 보면 이렇게 놓고 망치를 막 두들기는 이렇게 커다란 쇠 있죠. 모루라고 하는. 모루에도 광을 내요. 그래서 이 지금 반짝이는 이 느낌은 그 모루와 망치를 이용해서 두들긴 거예요. 그 요철을 주게 되면은 스테인리스의 광이 차갑거나 약간 좀 매력 없이 이렇게 옆으로 쭉 삐져나오는 느낌인데, 이렇게 되면은 약간 회화적이라 그럴까? 그림 그릴 때 연필선으로 거칠게 터치하는 듯한 느낌이 나오니까 그 쇠를 그렇게 가공을 하고요. 조명의 색깔이 무슨 색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감성을 좀 달리할 수 있는데,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겉에 있는 어떤 다른 물질들이 조명과 같이 호흡해가지고 반사도 되고 하나의 그 어떤 조형성을 만드는 거죠. 그때부터 이제 너무 섬세하고 정말 색감이 뭐고 질감이 너무 좋으세요. 괜찮아요? 낮에 다니면서 보고 뭐야? 들어봐야 되겠다. 저분이 말씀하시면 기울이게 될 정도로 너무 섬세하고 아름다워요.